아티스트 하나 뽑아왔어요. 세 분은 혹시 연필과 볼펜, 만년필, 샤프 중에 네 가지, 연필, 볼펜, 만년필, 샤프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다? 장기용 씨는? 저는 샤프요. 샤프요. 진세현 씨는요? 연필이요. 연필이요. 이수혁 씨는요? 저는 키보드로 치는 걸 좋아해서. 아. 네. 이게 잘 못 써요, 글씨. 아. 네. 그거는 제가 못 찾았는데 정말 잘 피해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연필과 샤프라고 하셨죠. 먼저 연필. 감각을 중시하는 타입. 단호 씨는 손의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감각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각이 민감한 단호 씨는 주변의 환경 변화, 파악, 눈썰미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연인 거죠? 네, 연필이요, 연필. 네. 저구나. 샤프. 저는 네, 샤프요. 샤프. 기용 씨, 샤프. 매사에,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중하게. 매사에 신중하게. 안전주의자. 혹시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은 샤프를 꺼내는 당신은 매사에 신중한 사람. 연필처럼 깎지 않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당신은 실용주의자라고 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하네요. 네. 키보드는 제가 한번 찾아서 키보드는 혹시 보시면서 키보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 아시면은 아시는 분이 좀 올려주세요.